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 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전다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역전다방 진행자 MC노 노기환입니다. 네, 방팀장입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독립을 위한 최초의 비밀결사단체 신민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큰 흐름 안에서 신민의 결성 과정, 활동, 그리고 신민의 지향점인 입헌공화제, 뭐 또 도산 안창호 선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방 팀장님? 네, 오늘은 신민회와 연관된 좀 구체적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들인가요? 일단은 세 건의 의거, 그리고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꿈, 이런 내용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오인 사건을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1900년대에 있었던 세 건의 의거로 시작을 할 텐데, 하나는 전명훈 장인환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 일단은 전명훈 장인환 의사, 네, 그리고 또 스티븐스, 이 의사들은 어떤 분이고 또 스티븐스는 어떤 인간인지, 네, 네. 한번 좀 살펴보죠. 전명훈 의사는 당시 25살이었고요. 네. 1903년 1월 달에 하와이에 노동이민을 가가지고 1년 동안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북미로 넘어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그 공익협회 회원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인환 의사는 그때 당시 33세, 33살이었는데요. 1904년에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오셨고요. 2년 동안 사탕수수밭에서 일화를 하다가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했던 분이고, 교회에 열심히 댕기셔서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멤버, 그 다음 대동보국회 회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웃기면 네. 웃으셔도 돼요. 어느 부분이 웃겼다고 생각해서 웃어도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댕기. 예, 예. 아, 교회를 또 열심히 댕기셨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스티븐슨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한국 정부에 네. 고용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1904년에 한일 의정서, 일본하고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는데, 이때 한국 정부에 그 외국인으로 고문을 설치를 하는데 고문이 두 명이 설치가 되거든요. 네. 네. 재정 고문은 일본인이었고. 외교 고문은 이 미국인 스티븐스가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고용이 됐는데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택한 사람인 거죠. 그랬겠죠.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일본이 벌써 1904년 무렵이잖아요. 이때가 네. 1904년도에 벌써 외교를 좀 장악하기 위해서 그 자기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미국인으로 고용을 한 겁니다. 네.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미국으로 왔냐면 그 미국에서 일본인 이민금지법을 상정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네. 상정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 해결을 하려고 일본 정부가 미국에 파견을 해요, 이 사람을. 그래갖고 이제 해견을 하려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인터뷰를 언론들하고 하는데 언론에서 엄청난 망언을 합니다. 생각납니다. 그 어렸을 때 읽었던 그 그림책이. 그러니까 이제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네. 스티븐스가 이제 망언을 하니까 네. 거기에 격분해서 쟤를 처단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의거를 일으킨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08년도에 네. 그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이라는 언론과 네. 인터뷰를 했는데 스티븐스가 이게 아주 악독해요. 그렇습니다. 한번 네. 어떤 외국인 내용으로, 흉내를 내면서 네.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네. 외국인 흉내를 내면서 재연을 하겠습니다.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네. 스티븐스가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으로 한국에 유익한 일이 매우 많습니다. 아우. 예.
아, 근래 한일 양국 간의 교제가 아주 친밀, very friendly 합니다. 일본이 한국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미국이 필리핀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Like Philippines. 한국의 신정부가 조직된 후로 정계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일본을 반대하지만 농민과 백성은 정부의 학대를 받지 않으므로 일본인들을 환영합니다. 백성들은 일본을 아주 좋아해요. 네,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엄청 흥분해요, 한인들이. 이걸 듣고. 그래서 공립협회하고 이제 대동보국회라고 하는 단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네. 이 단체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최정희 정재관, 그 다음에 문양목 이학현, 이렇게 네 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네. 그 스티븐스의 숙소를 가요. 인터뷰를 정정하라고 요구를 하죠. 언제 했는데. 우리 한국이 그걸 좋아했냐. 그렇겠죠. 그렇죠. 누가 걔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유익하게 다스리더냐. 너 무슨 근거로 그따위 얘기라고 돌아다니냐. 이런 망언을 그랬는데 정정해라. 스티븐슨이 네. 전혀 정정을 하지 않고 더 심한 욕.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스티븐스가 한국의 이완용 같은 충신, 이또 히로무비 같은 통감이 있으니까 한국의 큰 행복, oh happiness, 동양의 큰 행운이에요. Lucky. 고종은 덕을 잃었고 관료들은 백성의 재산을 강탈해 민원이 많아요. 또 백성은 어리석어서 독립할 자격이 없어요. 일본에게 강탈하지 아니하면 러시아에게 빼앗았을 거예요. 일본 만세,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애가 왜 이렇게 일본 좋아해? 일본 고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한테 아니 우리한테 살죠. 고용됐잖아. 네, 일본이 뽑아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돈을 주는 그렇죠. 거죠. 일본을 지금. 위해서 일하고 있는.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사이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민 금지하고 뭐 이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일본 정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네. 완전 네. 뿌리 깊은 친일파죠. 그렇네. 아, 진짜 그리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얄밉게 얘기하네요. 네. 때려주고 진짜. 쉽게 말하네. 네. 그래서 정말 때려줍니다. 진짜 네. 항의하러 간 네 사람이 네. 네 분이 이 사람들이 다 멱살 잡고 때리고 의자 던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쫓겨나요. 아, 그 네 분이요. 이분들도 네. 약간 좀 감정이 네네. 근데 얼마나 분이 맞췄으면 진짜 격분할 만하죠. 그렇게 돼. 그리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이제 네.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요. 다시 회의해가지고 그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처단하자. 그런 논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누가 손을 드냐면 공립협회의 전명훈이라는 분이 네. 손을 든 겁니다. 당시 25세. 네. 네. 이건 내가 하겠다. 내가 처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음날 권총을 구해가지고 네. 아침 9시 반에 9시 반에 스티븐스가 회담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으로 떠나려고 항구로 가거든요. 그 항구로 갈 때 그 항구 앞에서 기다리다가 총을 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총알이 안 나가요. 아, 또 네. 결정적 순간에 이렇게 불발되는 네, 경우가 많아요. 총이 네. 항상 상시적으로 총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아니고 급히 이제 어디서 구해왔는데 불발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총이 안 나가니까 이분이 또 달려듭니다. 네. 달려들어서 앞면을 한번 가격을 해요. 총으로? 아니죠. 주먹으로? 총도 있어요. 총으로 뭔가 들고 가격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뭔지는 못 봤다라는 증언이 있거든요. 네. 아마도 권총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때리고 나니까 스티븐슨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달려든 거예요. 잡으려고. 아, 네. 체격 조건으로 봤을 땐 스티븐스가 더 클 수도 있어. 백인이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래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명훈이 피하려고 등을 돌려서 도망을 갔어요. 네. 도망을 가는 찰나에 총성이 울립니다. 탕탕탕 세 번. 전명훈이 죽이기로 했잖아. 그렇죠. 누가 쏜 걸까요? 또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장윤안이라는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장윤안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총을 탕탕탕 쐈는데 첫 발은 안타깝게도 전명훈이 어깨에 맞았고 전명훈 의사의 어깨에 맞았고 나머지 두 발은 정통으로 스티븐스의 등에 두 발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스티븐슨이 쓰러지죠. 그리고는 이제 난리가 총소리가 났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네. 경찰들이 막 달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전명훈 선생도 잡히고 장인환 선생도 잡히고 그리고 이제 다 병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깨에 총청을 입었으니까 전명훈 선생도 일단 병원으로 가고. 아, 그러니까 전명훈 의사와 장인환 의사가 함께 공모해서 거사를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이네요, 지금? 네,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고요. 그다음에 스티븐스는 이틀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틀 있다가 사망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전혀 몰랐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장소에 나타났다는 거. 그게 한 가지 신기한 일. 한 가지 목적으로. 아, 그러니까 스티븐스가 이제 떠난다는 걸 알고 그 정보를 같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그 시간에 딱 나타난 거죠. 그만큼 네. 한인들한테 어떤 분노가 네, 컸다는 걸. 거죠. 그렇죠. 장윤환 선생이 이때 그 공동 회의를 할 적에 있었다 그래요, 그 자리에. 그래갖고 회의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손은 안 쓰셨던 거죠. 내가 할게. 라고 한 건 전명훈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마음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뒤따라 오신 거죠.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총을 들고 있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스토리가 정설입니다. 정설. 네. 정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야사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이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네.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최신 연구? 네. 그거 뭡니까? 최신 연구는 이 두 분 외에 네. 또 있었다. 최소 한 명 이상의 한인들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네. 있습니다. 증언이? 네. 당시 증언이 있는데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 증언을 요즘에 이제 최신 연구 성과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낸 거죠. 아, 우리 조 작가님이 네. 찾아낸 최신 연구 성과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 네. 아, 저는 또 우리 조 작가님이 지금 네. 연구 성과를 낸 줄 알고. 아, 그럼 막 여러 명이서 죽이고 네. 싶었네. 어떤 네. 증언인지, 어떤 네. 증언인지 우리 네, 방 팀장님이 좀 네. 네, 얘기해 주시죠. 일단 요거 일본 분인데요. 일본 네. 총영사 고이케 초조. 이 사람이 같이 그 자리에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스티븐스하고. 아, 굉장히 네. 초조한 네. 마음으로 갔나 보죠. 고이케 초조. 네. 나는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스티븐스가 워싱턴으로 가려는 기차를 타기 위해 페리 정거장으로 갈 때 동행했습니다. 스티븐스가 자동차에 내렸을 때 그는 갑자기 서너 명의 한인들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얼굴을 쳤습니다. 권총이 발사되기 시작하였고 두 발 모두 스티븐스의 양쪽 등을 맞췄습니다. 아, 서너 명의 한인들이라는 증언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3명에서 4명의 한인들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호텔 보이의 증언도 있네요. 네, 호텔 보이.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짐을 같이 그러니까 들고 간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인들을 목격을 한 거죠. 현장에서. 네. 네. 호텔 보이의 증언도 우리 방 팀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소리를 좀 달리해야 되는데. 아이, 동랑연극제 연기상 받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연극계에서는 대종상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유치진이 네. 또 친일파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고 뭐 지금 참여했겠습니까? 우리 방 팀장님이 고등학교 때. 그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스티븐스 씨가 불과 몇 비트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수화물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나는 세 명의 한국인이 스티븐스 앞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와서 손에 든 무언가로 스티븐스 씨의 얼굴을 쳤습니다. 난 뭔진 못 봤습니다. 아, 여기선 세 명이라는 증언이 나오네요. 네, 세 명이. 그러니까 접근했다. 최소 세 명 이상이네요. 지금 앞에선 네. 서너 명. 네. 여기선 세 명이니까. 네. 네. 그리고 스티븐스도 본인도 죽기 전에. 그렇죠. 죽기 전에 이틀 뒤에 죽었으니까 아, 병원에서 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증언한 게 있어요. 뭐 죽기 전에 얘기한 네. 게 있네. 네, 아까 네. 스티븐스 씨는 아무래도 MC 노였으니까 아, 나쁜 역할 전담이니까요. 시달려서. 네. 네. 나는 오늘 아침 페리 정거장 앞에서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그들을 보았어.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세게 얼굴을 쳤어. 어우, very very sick. 나는 어느 쪽인지 알지 못하오. 나는 이 사람 전명훈, 이 사람 전명훈을 쫓아갖고. 이 사람 장인환이 나를 쏘았어. Very sick. I'm die.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틀 뒤에 네? 죽었다. 이러면서 죽었는데 네. 스티븐스는 두 명만 얘기하네요, 지금? 두 명만 얘기하는데 전명훈 의사랑 네, 장인환 네, 네. 의사.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피해자 스티븐슨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요게 더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경찰에서는 네. 전명훈을 일단 살인 미수 혐의로 네. 그다음 장인환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가장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사전에 미리 공모를 했느냐 이 여부거든요. 그럼 이게 형량이 많이 달라져요. 네. 사전에 이제, 미리 공모를 했으면 이게 훨씬 더 양형이 그렇죠. 높아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경찰이 이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끝까지. 예. 그래서 전명훈은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을 해서 석방을 해줘버렸고. 사실 전명훈 의사는 가격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출발되는 그렇죠? 바람에. 총도 불발됐고.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공간에서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 두 분들이 다 단체 활동을 했잖아요. 대동보국회, 국립협회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런 그 한인들 중에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분은 서로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몰랐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네, 상당히 높았을 거고. 그다음에 정황상 국립협회하고 대동보국회가 동시에 회의를 해서 처단을 하자고 하는 그런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그 과정에서 전명훈 선생 혼자서만 손을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두 분이 다 나섰을 가능성 내지는 세 명, 네 명까지도 그 결행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몰라야 되고 두 사람이 공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않았어요, 그래야 형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얼마 안 있어서 이 전명훈 선생이 딱 풀려나니까 이분을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공립협회에서. 이게 이제 싹 빼돌리는 거죠. 장인환 선생은 어떻게 됐나요? 장인환 선생은 25년형을 받아요. 25년형을 받아서 그 감옥에 있다가 11년 되는 해에 이제 풀려나셔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뭐냐면 정신병에 드셔가지고 아주 일찍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년이 넘게 옥고를 치르신 네네네. 거네요. 네네. 자 여기서 네네. 이렇게 이제 재판 투쟁을 벌이는데. 네. 이 사건에서 예기치 않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재판에 네. 네.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아일랜드 출신의 나단 카글란이라는 사람이 무료 변론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립협회하고 대동보국회가 그 재판을 할 적에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구하려고 막 알아보니까 이승만이라고 공부를 그때 석사 네. 과정하고 있던 이승만이 있으니까 이제 이승만이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한 거죠. 아, 통역 좀 해달라? 네, 통역 네. 좀 해달라. 그랬는데 나는 시간이 없고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어서 종교적 신념으로는 살인 사건을 변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랬나 보죠? 네. 야, 이런 거를 이 당시 이승만은 젊은 시절의 이승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 시절부터 이승만의 어떤 두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 팀장님? 왜 두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국의 독립운동에도 기여하는 그런 이미지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자기 이속만 차리는 네, 그런 두 얼굴이라는 의미인 거죠. 네. 난 한 얼굴로만 보입니다. 아, 그냥 이 나쁜 얼굴로만. 네, 이때는 예. 그리고 독립운동도 안 했고요.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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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았네요, 제가 또. 이때 이 그 우리 전명훈 선생님이 어쨌든 보석으로 네. 이제 석방이 되면서 뭐야 알려진 게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항일음악 330곡집에 수록된 네. 노래 전시 애국가라고 해가지고 결행하기 전에 거사를 하기 전에 아마 이걸 작사를 하셨나 본데 전명훈 선생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네. 네. 전명훈 선생 작사고 곡은 이제 올드랭사인 네. 네. 스코틀랜드 올드랭사인의 그냥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가사를 붙인 거죠. 원래 이제 4분의 4박자로 4사조로 가면 올드랭사인에다 붙이기가 되게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일음악 330곡집 작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계속 이제 네. 항일음악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전명훈 선생님이 작사한 전 씨의 국가를 MC 노께서 잠깐 제가,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아까 그 재현도 하고 노래까지 부릅니까 나도 이제? 하잖아. 화우리 동포들아 일심애국 힘을 써 사천년의 신성 동방신세 신세계가 짧아야 돼요. 신세계에 빛내보세. 그럼 방 팀장님 부르시지. 방 팀장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죠. 제가 좀 잘 못 부른 것 같은데. 어와 같이 할래요? 예예예. 예, 예. 어와 우리 동포들아 일심애국 힘을 써서 사천년의 신성 동방 신세계에 빛내보세. 네. 아, 참 이게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네. 아, 뭉클함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산업공상이 다 힘을 합치면 대한제국이 자연스럽게 부강해질 수 있고 네. 우리가 만약에 자유 독립을 하게 된다면 세계상에서 제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런 희망적인 내용을 가사로 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애국가라는 것이 다들 좀 그렇지만 이제 나라를 사랑하자, 우리 뭐 잊지 말고 충군애국하자, 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자라는 그런 가사 내용인데 결국 이게 이제 이 선생님의 그 생활, 삶의 신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그렇습니다. 걸고 우리나라를 욕보인 스티븐스. 이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처단하러 가신. 그렇습니다. 네. 가사를 보니까 진짜 그 스티븐스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거기에 있는 한인들에게 모욕감을 준 거지. 모욕감을 주고 그렇죠. 분노를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느껴집니다. 세계적으로 왜곡된 거를 이제 전파하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하여간 장인환 의사는 이제 10년 넘게 옥고를 치르게 되고 전명훈 의사는 보석으로 석방이 됐잖아요. 네. 네. 그 후에 이제 전명훈 선생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전명훈 선생이 여기에 계속 미국에 있으면 네. 계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두 사람의 공모 여부가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빨리 빼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냅니다. 블라디보스톡. 네, 네.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을 보내는데 블라디보스톡에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네. 국립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곳이잖아요. 24개 지부 중에 네, 하나. 네, 네. 그래서 그 지부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부 활동도 좀 하고 좀 세계도 좀 보고 오고 이렇게 이제 딱 빼돌려서. 갑니다. 그런데 전명호 선생이 블라디보스톡에 가가지고 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 그렇죠. 아, 뭐 연애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 또. 아니 운명적인 만남이라면서요. 네. 네. 거기서 안중근 선생을 만납니다. 네. 안중근 의사. 네. 전명훈 의사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네. 안중근 의사를 만나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의거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네.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응? 저도요. 네, 밀접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살짝 연결됩니다. 살짝. 하여간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병우 선생님이 어쨌든 의열투쟁을 여는 분이죠. 네. 이 의열투쟁의 어떤 뭐 선구자라면 선구자가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들었겠죠. 그럼 네. 블라디보스톡에 전명훈 의사 갔을 때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 한인 사회에서 네. 민족의 영웅으로 완전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명훈 선생 모셔오고 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들었겠죠. 사람들이 무용담 듣듯이 이제 네. 듣는 거죠. 그래갖고 연해주 한인 사회 내에서 의열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이거. 이건 필요하구나. 효과적으로 일본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 전명훈 의사하고 안중근 의사가 이게 직접 만났다 뭐 이런 게 기록이 남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서너 차례 만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 왜 와 있었던 거죠? 이분이 원래 연해주 쪽에 가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는데 그 1908년에 동의회라고 하는 그 의병 단체가 있어요. 네. 네, 연해주 의병 단체. 그 단체에 참가해서 동의회 의병이라고 하는 부대. 소속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영장이라는 걸 맞는데 안중근 선생이 근데 불행하게도 의병 활동을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공격을 크게 받은 다음에 사실상 해체가 되고 그런데 이제 최재영이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가가지고 의병을 다시 모아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최재영 선생은 이제 더 이상 의병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왔더니 여기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그때 안중근 의사의 머릿속에 전명훈 의사처럼 기회다. 처단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한인 사회 내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한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토를 처단할 기회다. 이게 절호의 기회다. 전세가 이런, 다 네, 그렇게 네, 생각했군. 네, 그런 소문이 확 퍼졌던 거죠. 그랬더니 안중근이 그때 당시 증언을 한 게 있어요. 나중에 잡힌 다음에 안중근 선생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또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다른 사람에게 선수를 놓칠까 봐 빼앗길까 봐 우려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뭐냐면 자기만 조용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으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처단하겠다고. 자, 그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된 건가요? 이때 이제 10월 20일 날 대동공보사라고 하는 연해주에서 되게 큰 한인 그 신문사가 있었어요. 네. 이 신문사의 주요한 지도자들은 다 공립협회 사람들입니다. 네네. 대동공보사에서 안중근하고 이강 정재관 그리고 그 외 7명이 참여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회의를 할 때 이 회의에서 뭐가 결정되냐면 이토를 처단한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이때 안중근 선생과 우덕순이라는 분이 손을 들어서 우리가 처단하겠다. 실행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해갖고 자금과 권총을 지원을 대동공보사에서 돈을 지원해줬다는 네. 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게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네. 10월 26일. 10월, 네. 10월 26일. 자, 누구의 네. 죽음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의 죽음과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이 같은 날이다. 10월 26일이다. 11.6. 11.6. 네. 10월 26일이죠. 네네. 네. 예정보다 25일 날 도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루 늦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예.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는 9시 15분에 도착했대요. 9시 하얼빈에. 15분. 아침. 저격하기 좋은 시간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열차 안에서 일단 이 사람들이 그 회담을 하러 온 거니까요. 이토가 러시아의 카카프초프라는 그 재정 대신 재정 대신하고 이제 30분간 회담을 했답니다. 그 열차 안에서. 네. 그리고 열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밖에서 이제 그 각국 외교사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러시아군의 의장대를 사열을 하고 사열을 마친 후에 기차로 돌아가는 그 순간 안중근 선생이 총의 탕탕탕 세 발을 발사하신 거죠. 네. 근데 이게 다 가슴과 복부에 정통으로 맞아서 사격 연습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나 봐요. 이분이 의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맞아서 15분 후에 네. 15분 후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그리고 숨졌다. 그럽니다. 즉사. 네, 즉사. 거의 현장 즉사죠. 네. 네. 이토 히로부미 그렇게 즉사하고 안중근 의사도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가 됐죠? 네, 그렇죠?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네. 불행하게도 이 러시아군이 체포를 했단 말이죠. 하얼빈 역은 자기네 소관이에요, 러시아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다 안중근을 넘겨버려요. 네. 자기네 그 근거지로 데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여순이 자기네 이제 조차한 곳이에요. 일본 조차고요. 네, 네. 거기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중근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자기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이다. 그러니까 독립전쟁의 일환이기 때문에 만국공법에 의해 가지고 나를 포로 대우를 해달라고 네.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일제는 뭐 살인자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중근은 사형을 받게 되는 거고. 자, 안중근 의사가 의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진짜 처단한 건 그 당시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진짜로. 그렇죠. 네. 그렇게 거물급
인사를 처단하는 데 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냐면 안중근 의사로서도 굉장히 뭐냐면 큰 일을 해낸 거고 그 민족으로서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거겠죠. 네. 중국에서도 네. 영웅이 영웅으로 그렇죠. 됐죠. 네. 네, 네. 수억이 넘는 중국 인민들도 하지 못한 일을 네. 작은 나라라고 중국. 생각했던 조선 청년이 네, 해냈다. 네. 네. 근데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네. 신민회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안중근 의거 이후에 네. 안창호 선생이 체포가 되고. 왜요?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대동공보사라고 하는 단체가 예. 그 신문사가 그 공립협회원들로 다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미주에서 온 사람들을 네. 다 구속을 시켜요. 어차피 그리고 신민회를 신민회가 이제 신민회의 모체가 되는 게 공립협회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때 신민회는 비밀결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민회라는 건 몰라. 그렇죠. 몰라요. 하지만 미주에서 들어온 사람들, 공립회원들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체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민회 인사들이 체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공립협회원들만 체포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이 기회에 비밀로 삼아서 그렇죠. 이 기회에 1차적인 목적은 안중근 사건의 배후를 캐는 거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핑계로 해서 그 반일 인사로 보이는 사람들을 싹 쓰리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냐면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줘서 수사를 빌미로 뭐냐면 탄압을 하는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갖고 안창호 선생의 40일간 구속이 됐어요. 40일간 구속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일단 풀려나기는 다행히 풀려나긴 했는데 그 공립협회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네. 네. 자 신민회와 연관된 1900년대의 세 건의 의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세 건의 의거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이재명의 이완용 처단 미수 사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네, 이재명이라는 분은 원래 평안북도 선천 출신인데 이분도 1904년 하와이로 이제 노동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노동을 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했고요. 이주하신 다음에 이제 그 노동을 하면서 살다가 공립협회 회원이 돼가지고 네. 활동을 하신 거죠. 근데 1907년에 한일 신념약이 체결됐을 때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적, 나라의 적. 네, 네, 나라의 적을 처단하겠다는 생각으로 귀국을 했다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재명이라는 분이 1907년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안창호 선생 뒤이어서 귀국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민회 조직을 할 적에 그런 조직 줬다. 활동도 하지 않았나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근데 자료가 이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네. 네. 이분이 그러니까 처단 대상으로 이완용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암살하려고 이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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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이제 거물급. 네네. 네. 그런. 뺏겼네. 네. 그런데 이제 안중근 선생이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완용을 처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네. 이완용 처단 미수 사건. 네. 어떤 의거인가요? 그 1909년에 12월 22일 날 그 이완용이가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참석을 하려고 명동성당 지금의 명동성당으로 왔었어요. 예, 그 약간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안 되는데 지금 대한제국인데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이 명동성당에서 갑자기 왜 벨기에 황제가 이렇게 나오죠? 추도식을 해요. 이게 뭐냐면 벨기에 영사관에서 주최를 해요. 아. 네, 벨기에 영사관에서 이제 크게 주최를 하는 거고요. 며칠에 걸쳐서 신문 기사로 몇월 며칠 날 이 추도회를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사 광고가 실려요. 이완용이하고 이 벨기에 황제하고 친구입니까? 이게 벨기에가 신생 독립국이에요. 네. 신생 독립국이고 이 나라가 군주국이잖아요. 근데 대한제국도 군주국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친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국가의 그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걸 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완용이 간 거군요. 전 대신들이 다 거의 거진 다 갑니다. 그래갖고 이때 신문에 벌써 나요. 이완용이가 네. 거기 간다더라. 거기 간다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실려요. 네. 그걸 보고 이제 그 이재명 의사가 이때다.
라고 해가지고 네. 미리 이제 가서 기다리다가 이완용이 그 추도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인력거를 타거든요. 네. 인력거를 타고 인력거가 출발하는 순간 뛰어들었다고 뛰어가가지고 그 차부를 제치고 칼을 휘둘렀는데 어깨도 맞추고 뭐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를 찌르고 여러 번 찔렀다고 해요. 네. 찔렀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차부가 죽습니다. 차부. 아니, 차부라 하면은 이제 인력거 기사. 네, 인력거 끄는 기사. 사람. 네, 네.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이걸 막겠다고. 아. 그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아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등에 칼을 맞아가지고 이분이 즉사, 현장에서 즉사를 해요. 그런데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칼을 여러 군데 맞았는데 네. 이재명 의사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집으로 실려가가지고 의사를 불렀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되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나쁜 인간들은 이렇게 기사회생하고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이 인력거 네? 차분은 뭐 그냥 확 한 번에 그냥 뭐 이렇게 아니, 자기 일도 아닌데 그냥 가버리지 뭘 그 막아서고 그래가지고. 네? 이분은 운도 안 좋게 바로 돌아가시고 참. 가로 막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가로 막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래갖고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 살인 음모 미수 주범. 네. 그다음에 이용구도 이제 그 다음에 죽이려고 계획에 들어 있었거든요. 네, 네. 이용구는 일진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진의 회장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했었으니까 아. 이용구 암살 미수 종범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차부 박원문을 고의로 살인한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때 왜 근데 총이 좀 구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왜? 총이 있었어요. 근데 왜 칼을 썼을까요? 총보다는 칼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네. 총이 자꾸 불발이 나니까. 그리고 또 인력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맞추기도 힘들 수도 있고. 뭐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네, 칼이 더 유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의사하면 이제 그 붙잡힌 후에 네. 그 재판투쟁. 네. 이 재판 투쟁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완용이 교회로 방문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신문 네. 보고 알았다. 그런데 이제 뭐 일제는 계속 뭘 주장을 했냐면 배우에 누가 있냐. 배우에서 이제 가르쳐 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범자들을 그렇지. 15명인가를 다 구속을 시키거든요. 아,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막 그 고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죄를 없는 죄도 막 만들어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동지들 보호하려고 신문 나는 보고 신문 알았다. 보고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이 공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몇 명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다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네. 하셨네요. 공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2천만 동포다. 네. 2천만 네. 동포가 다 이완용을 죽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모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2천만 동포가 다 원하는 우리 결의의 염원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을사보호 조약 체결부터 벌써 이완용을 죽이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막 얘기한 거고 미국에서 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인력거를 가로막았던 차부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차부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가련한 노동자를 왜 죽이려 했겠느냐. 네, 이렇게 또 진술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경시청에서 이거 엄청 그 고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네, 정신이 없는 상태로 내가 억지로 얘기한 거니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고문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고의 살인 혐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완용한테는 죄가 굉장히 많다 하면서 이제 8가지 죄를 막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네. 막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완용 살해 미수는 사실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미 이완용은 이 재판 단계에서는 벌써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감형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죽은 게 주장을 아니니까. 했던 거죠. 네. 변호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형을 언도를 하는 거죠. 사형이 이제 선고되기 전에 네, 이재명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방 팀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나의 일신이 지하에 들어가는 날에는 수천 수백 수천의 이재명이가 다시 탄생할 것이다.
한 알의 곡식이 종자로 뿌려지면 수백 수천의 곡식으로 환생함과 같은 것이라. 오늘이라도 통감부를 철폐하고 칠조약, 오조약을 없애고 취소하여 빼앗아간 우리 대한의 여러 권리와 물건을 일일이 다시 되돌려서 후일 일본이 크게 당할 환란을 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 선거 전에 진짜 의원한테도. 네. 그냥 결국 이제 사형이 언도되고 선거 후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만은 국가를 위하여 나의 충성되고 의로운 혼백은 가히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한 번 죽음은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 한을 기어이 소륙하리라. 안중근 의사도 떠오르는 네.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네네. 싶어요. 주로 이렇게 마지막에 네. 아, 이분들은 다른 재판에서도 맨날 최후 진술 이런 거 들어보면은 나는 죽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씨앗이 돼서 계속 그렇죠. 네. 강물을 막을 수 없다던가 이런 네. 또 하나 수천 수백의 이재명이 다시 것이다. 탄생한다는 네. 이런 신념이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재명 의사의 이완용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민회하고 이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신민회에서 이제 이재명은 네. 그 공익협회 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익협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맥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사실 이재명을 안창호도 다 알고 있었고 미주 그러면은 때부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의사 이 사건 이후에 또 신민회 엄청난 탄압이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안중근 사건 때 40일 동안 조사받고 풀려났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이재명 사건 벌어지자마자 다시 다 구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들이나 이제 그런 그 공립협회 인사들 미주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다시 구속돼가지고 다 이제 그 배후로 이재명 의사의 배후로 뭔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네. 막 조사를 하죠. 끌려가서 고문 당하고 뭐 또 이렇게.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2월 말에 풀려나니까 네. 이게 거의 2, 3개월이에요. 12월 달에 그렇죠. 그 저격 12월,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가까이 막 훈련을, 뭐지, 조사를 받다가 고생을 하게 되고, 풀려날 때는 합병 추진 조직으로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정우회에 협조하겠다라는 약속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고 이제 안창호 선생이 풀려나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일제는 시민의 어떤 구체적인 실체 같은 건 모르는 상황이죠. 네네,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계속 네. 이제 공립협회 관련자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결국 이제 시민의 관련된 인사들과 시민회가 탄압을 받게 되니까 네. 아, 이제 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군요. 네.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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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내에서 시민의 활동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수준까지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네. 이제 망명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망명이 시급한 그 안창호라든가 그 이갑이라든가 유동열 같은 분들이 우선 선발대로 네.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민회의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떠나면서 이제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그동안 이제 준비는 해 왔었죠.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그 전부터 했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만주로 가서 이제 기지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래갖고 만주의 길림선의 미산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자금의 문제가 생겨요. 돈을 내려고 낸다고 했던 약속을 했던 이종호라는 그 거부가 있어요. 그 거부가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네. 교육운동에 연해주의 교육운동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돈이 이제 부족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국립 그 저기 공립협회의 후신인 대한인 국민회에서 돈을 대요. 돈을 네. 대가지고 뭐냐면 투자를 해가지고 땅 사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막 사기도 당하고 중국인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흉년도 막 되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크게 투자를 못하니까 계속 이제 어렵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그러니까 실패로 근데 안창호가 했던 독립운동 기지는 실패를 네.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신민의 인사들이 후속으로 계속
만주로 이주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만주로 오면서 다 뭐 미사년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제 각자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지역들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동의 유림의 이상용, 김동삼, 유인식, 그다음에 이회영 가문, 그다음에 이동령 이런 분들은 서간도로 가요. 서간도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또 엄청나게 온 재산을 다 들고 왔잖아요. 그 도서 재산을 다 투여해가지고 그래갖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거고 굉장히 어렵게 계속 실패하면서 원금 다 날리면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0년 걸려요. 제일 먼저 안창호 선생님이 석방이 되면서 이제 떠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쪽으로 떠난다 이거죠. 이때 1910년 4월에 안창호 선생님이 결국 이제 조선을 떠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거국행이라는 노래를 네네네. 하나 만들어요. 우리 이게 또 항일음악 330곡집에 들어있는 작품인데요.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슬퍼요. 이 노래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너는 누구냐면 조국. 그렇죠. 나의 사랑 한반도예요. 님의 침묵에서 님이 조국이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너를 지금 잠시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니 나 간다고 슬퍼 마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아직까지도 신민의 어떤 실체, 네. 이건 완벽하게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민의가 이제 비밀 결사인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외 이주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겠죠.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떠나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동령, 이회영 이런 가문들이 막 떠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신민회가 조직적으로 신민회 조직 자체를 전부 다 옮겨가지고 네. 만주로 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양기탁처럼 남아있던 국내에 남아있던 분들이 그걸 준비를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을 이전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일본 경찰에. 당연히 포착됐겠죠. 네. 이 정도면은 뭐. 그래서 이제 네. 그 사건이 두 개가 생기는데 네. 한 번은 1911년 1월 달에 안명근의 공자금 모집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네. 황해도에 있는 신민의 회원들이 신민의 회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다 구속이 처음에 됐겠죠. 이거에 연루돼가지고 군자금 모집 사건에 연루돼갖고 싹 구속이 됩니다. 이때 김구도 황해도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김구도 이때 붙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기탁 등 보안법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그게 연이어서 바로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에서 또 신민의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래갖고 뭐 임치정이라던가 아까 이름 나왔던 분들 네네. 있죠? 양기탁 이런 분들이 다 이때 구속이 돼요. 그래갖고 수사를 열심히 받다 보니까 신민회가 드러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민회에서 그런 조직이 그렇게 거대한 조직이 있었다는 걸 이제 일제에서 처음 이제 알게 된 거고. 일제도 깜짝 놀랐겠네요. 네네네. 네, 비밀결사로 이 정도의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거에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잡아들인 사람들이 다 네. 신민회 회원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아. 네네. 얘네들이 그냥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막 잡아들이긴 한 것 같아. 조직 사건 조작?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조직 사건으로 이제 조작이 됩니다. 그래갖고 네. 11년 9월 달에 네. 일제가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사건이 이름이 뭐냐면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네. 조작 사건을 벌려요. 그래갖고 서북 지방의 애국지사 600명에서 700명가량을 체포를 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뭐냐면 엄청나게 막 고문을 해가지고 이때 증언에 의하면 70가지 정도의 고문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고문 방법 자체가.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고문시키고. 근데 이제 김구의 그 회고에 의하면, 다 그렇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70여 가지의 고통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일 참기 힘든 고통은 배고픔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굶기는 거죠. 굶겨가지고 며칠씩 굶겨가지고 굶주림의 고통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제 김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600명, 700명 잡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신민회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신민회 인사 플러스 기독교 신자도 있고 미션 스쿨을 당기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대거 포함이 돼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서북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반일 운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가장 의심했던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일부러 다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뭐냐면 수사를 해서 탄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재판을 할 때 재판소 확장 공사까지 했단 얘기가 네.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재판을. 그럼 700여 명을 검거했다고 했는데 그 700여 명이 다 기소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123명이 기소가 됐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123명이 기소됐고, 그 중에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차. 그래서 이른바 105인 사건. 그래서 이제 105인 사건. 105인 사건으로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작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평양에 오는 데라우치 총독을 평양에서 이제 암살을 하려고 했다, 저격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설프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기탁이라던가 또 누구 있었죠? 안태국. 안태국 의사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을 했는데 평양에서 총 쏘러 갔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열몇 명이. 100명이. 100명이 갔다고 했네요. 100명이 갔는데 총을 한 번도 안 쐈다는 거죠. 일단. 총소리가 한 번도 안 났다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증거로 내놓은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영수증. 이런 걸 다 증거로 낸 거예요. 알리바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암살한다고 했던 그곳에서 그 기차역에서 내렸던 사람 숫자를 100명이 되는지 한번 세봐라.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몇 명 안 나온 거죠. 아, 조작 사건을 너무 어설프게 조작했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외국 기자들도 막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큰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재판이 엉망진창이 된 모순이 막 발견되니까 쪽팔렸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빨리 이제 뭐냐면 다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2심에서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이 다 무죄가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어설프게 조작을 했어도 이 사건이 터져서 결국에는 좀 신민회가 치명타를 많이 입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민회는 일단 해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의 그 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도 해산이 되는 거고. 흥사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학우회. 그 다음에 대성학교도 폐쇄가 돼요. 대성학교 폐쇄되고 평양자기회사라고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도 폐쇄가 되고. 그냥 결국에는 사실 일제는 좀 창피하긴 했지만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네가 얻을 건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탄압에는 성공을 했네요. 그렇죠. 네. 반일 인사들한테 뭐냐면 엄청난 탄압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결국엔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와해가 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자, 신민회에 대해 살펴봤는데 신민회 이후에도 이제 조선의 독립을 위한 운동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신민회가 그 전체 독립운동사에서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신민회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방략을 세우는 데 되게 일조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외국 그 열강들이 서로 싸울 때 일본과 싸울 때 전쟁을 벌이자고 하는 그런 계획. 네. 그다음에 그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군사를 모으고 물산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이쪽에서 다 나왔던 거고요. 독립협회와 신민회 통해서 나왔던 거고 인맥적으로도 독립운동의 첫 시기에 신민회 출신자들이 각지로 퍼져가지고 독립운동을 계속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동희 같은 경우 연해주로 넘어가갖고 저기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령이나 이시영 같은 분들은 뭐냐면 계속 만주에서 그렇게 서간도에서 독립운동 하면서 기지 독립운동 기지도 만들고 이랬던 게 이 인맥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이 신민회의 방법대로 그 후손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세대 네. 3세대로 계속 독립운동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신민회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독립운동 단체에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 단체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1910년 11년 아닙니까? 11년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처음 건설하려고 외국에 가잖아요. 만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12년, 13년, 14년에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다가 이게 19년, 20년 무렵에야 이제 드디어 좀 그 군사도 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군사력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청산리 전투 같은 네.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할 때의 그 기간 11년부터 19년 이 무렵까지의 모든 독립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군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 군자금을 다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공채 발행해서. 네. 그게 다 그 운동이 그 한 8, 9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또 이제 전쟁을 한쪽에서 할 수 있었던. 네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항일 단체들을 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시간 순서대로 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단체별로 이렇게 우리가 특징적으로 쭉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임시정부 얘기라든지 네. 그 전에 했던 의열단 이런 여러 단체들의 또 이제 신민회의 뿌리가 씨앗이 그렇죠. 하나씩 갔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임시정부의 밑거름이 된 게 이 신민회가 아닌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신민회의 근간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또 임시정부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네. 하여튼 2주 동안 우리가 신민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히 우리 조 작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연구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원고도 준비하고. 네. 네. 혹시 뭐 제작진에게 건의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건의사항이요? 네. 네. 저에게 자꾸 새로운 얘기를 얘기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2주 동안 신민회에 대해서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방 팀장님, 조 작가님 고생하셨고요.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역전다방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레지스탕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